여러분 추록의 주제 제목 요지 2378 실강생은 지금 문제 풀어서 해설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010년도 국가재 9급이죠. 세일스 토크 얘기. 여러분 지금 미안해요. 지금 내가 추록 번호를 쓰다 보니까 PPT가 밀려가지고. 자, PPT에는 3번이고요. 여러분 추록에는 프린트 2번. 예, 맞습니다. 요게 저기 서울 교재 문항번호로 되어 있어서. 자, 세일즈 토크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글에 제목 물어봤습니다. 자, 밑에 선지 한번 보실게요. Significance 하면 중요성, 의의 이런 거죠. 그죠? 자, 세일즈 토크에 세일이 판매고요. 토크가 담화, 이야기니까 판매할 때 판매원이 하는 말인 거죠. 물건 팔 때. 그 위에 나오면 나오죠. 그죠? 자, 세일즈 토크의 중요성이니까 얘는 세일즈 토크가 탑픽이네요. 자, 그 다음에 광고 방법에서의 변화. 얘는 광고 방법이 탑픽이고요. Critical capacities of the customer. 손님들의, 얘가 뭐라고 해석할 거야? 예트 두 개죠. 비판하다의 형용사로 비판적인도 되지만 중요한 중대한도 돼요. 그 다음, capacity는 뭐예요? 능력. 특히 뭔가를 수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냥 능력 하시면 됩니다. 손님들의 비판적인 능력, 비판적 수용 능력. 얘는 해석이고요. 그럼 얘는 토픽이 손님이야. 자, importance of emotional advertising slogans. 얘는 감정적인 광고 슬로건의 중요성. 이렇게 했어요. 자,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올라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줄에 일단 토픽이 떴죠, 그죠? 자, old fashioned가 구식의 이 얘기니까 옛날 비즈니스맨의 그 판매 토크, 담화는요,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얘기니까 어땠대요? rational.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아, 옛날에 세일즈 토크는 좋았네요. 자, he knew his merchandise. 그는 그의 제품, 상품을 알았고, 그는 소비자의, 손님들의 요구를 알았어요. 뭘 원하는지. On the basis of this knowledge, 이렇게 아는 것,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는 물건을 팔려고 했었습니다. To be 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요? 그의 세일즈 토크가, 자, not entirely는 부분 부정이에요. 전적으로 객관적이지 않았고, he used persuasion. 그는 설득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많이요. 뭐만큼? 그가 할수 있는 한 많이 설득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자, yes은 하지만이죠. 하지만, in order to be efficient. 자,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it had to be rather 약간은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종류의 토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옛날 비즈니스맨이 세일즈 토크하는 것들의 특징이에요. 전적으로 객관적이거나 뭐 그다음 전적으로 객관적이지도 않았고 설득을 사용했는데 어쨌든 다소는 rather. rational, 합리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얘기가 바뀝니다. 현대로 넘어왔죠. 현대에 아주 많은 이게 부문이에요. 우리 왜 반도체 부문, 무슨 부문 하죠? 섹터가 구획이란 얘기니까 현대 광고에 아주 광범위한 부문들은 달라요. 다르다라 그랬으니까 이건 역접으로 가는 거죠. 자, 현대는 달라졌대요. It does not appeal to. 자, 현대 광고는요, 나레이 법비예요. reason을 저기서 뭐라고 해석할 거야? 이유가 아니라 안 어울리죠? 이성이에요. 이성이 아니라 어디에 호소한대? 현대는. 오히려 여러분, 옛날이 감정에 막 호소하고 지금이 이성일 것 같은데 반대라는 거지. 지금은, 요즘은 IQ가 아니라 EQ를 더 크게 쳐주는 세상이죠. 그래서 감정에 호소한대요. 다른 종류의 어떤 최면 상태에서 하는 제안처럼, 자, it tries to impress. 인상을 주려고 애씁니다. 손님들한테. 감정적으로. 그리고 나서 손님들을요, summit intellectually. 지적으로 굴복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이성적인 부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다만 처음 시작이 얘는 감정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지적으로 굴복시킨답니다. 자, 이런 타입의 광고가 인상을 줍니다. 손님에게. 자, buy all jar of mint. 여러분, buy all mint가 무슨 말이야? 이디엄 했는데. 아니, 아니. 바이 노 민즈가 중요한 거예요. 걔가 네버고요. 얘는 모든 수단에 의해서도 그게 바이올 민즈죠.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광고가 손님들한테 인상을 줘요. 바이올 민즈에 얘 들어갈 거예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떤 인상을 줘요. So such as a repetition of the same formula again and again. 똑같은 공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것과 같이. 자, all these methods.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 요약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현대의 이 모든 방법들은 필연적으로 비이성적입니다. 아까 옛날 사람들은 rational이라고 했는데 현대의 광고 방법은 비이성적, 비합리적이랍니다. 그들은요, 수거죠. have nothing to do with. 무슨 말이야? 뭐뭐와 관계가 없어요. 자, the qualities of the merchandise. 상품의 품질하고 관계가 없고요. 자, 그들은 suppress, 억압하고 죽여요. 뭐를요? 소비자들의 비판적인 능력을. 됐죠? 그래서 이 글은 두 부분이에요. 현대가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옛날하고 지금은 세일즈 토크가 달라졌다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됐죠? 옛날에는 합리적이고 지금은 감정에 호소하고 좀 비합리적이죠. 자, 1번 볼게요. 세일즈 토크 들어간 것까진 좋았지. 주제어가 맞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중요성은 아니지.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의 세일즈 토크는 이렇다라는 걸 뭔가 함축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성만 가지고는 너무 좀 멀리 갔죠. 2번 볼게요. 광고 방법들의 변화. 이건 어때요? 과거엔 이렇고 현대는 이렇고 했으니까 얘가 다 아우르는 거죠. 자, 3번은 어디가 틀렸죠? 이 글은 기본적으로 손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광고 방법에 관한 얘기인 거지. 세일즈 토크나 애드버타이징이 지금 본문에 같은 단어인 거죠, 사실상. 주제어 자체가 잘못 잡혔고요. 얘 여기까지 되게 좋지 않아? 과거 현대니까 현대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모셔널 애드버타이징까지 좋았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슬로건이 픽살이지. 이 슬로건이란 말이 어디 있어? 자, 2번 했고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 뭐니? 이거 아니죠. 이거지? 자, 라이 디텍터가 거짓말 탐지기죠.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읽어봤을 거니까 얘 주제문이 어디 있어요? 떡하니 나예요 하고 나와 있잖아. 누구예요? 그치? However 이 문장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사실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사실로부터 어쩌죠. 얘가 주제문인데 문제는 얘가 이디엄이에요. 관용표현이라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찾았지만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를 다 읽어야 되는. 첫 줄 볼게요. 사람들은 중요한에 나오네. be accustomed to ing. 문법에 되게 자주 나오죠? 익숙하답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요. 자, think of A as B. A를 B로 여기는데 A를 뭘로? 거짓말 탐지기를. 자, foolproof는 좀 쉬운 단어입니다. 얘가 간단한. 쉬운 이 뜻이고요. 자, 그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 infallible 나오죠. 얘는 좀 어휘 수준 있어요. 얘랑 같은 뜻이야. 절대 옳은, 절대 틀릴 리 없는. 같은 건데 되게 고급 어휘고 어휘 시험에도 그닥 자주 안 나와요. 되게 고급 어휘예요. 같이 외워두시면 돼요. 자,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되게 간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요. 이 글은 앞으로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거짓말 탐지기 탑픽이네요. 자, 그들은 대절이라고 가정합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infallible. 절대 옳다고, 절대 틀릴 리 없다고, 단순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simply because they are machines, 기계니까. 기계의 오류가 어딨어? 실수 안 하지? 컴퓨터는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하지만 사실,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사실과는 아주 먼 내용입니다, 얘기예요. 사실과 전혀 다르단데, 이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주제인데, 밑에를 읽어야 되고, 그 밑에를 읽어도 만약에 몰라.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 탐지기 플러스, 절대 실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however 떴으니까 뜻 몰라도 거짓말 탐지기는 실제로 오류가 있다. 이 내용이 주제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자, however 다음 to begin. 우선 자, 지금부터 단락 전개 방식은 뭘로 나오고 있나요? 열거. 첫 번째 대신 우선. 자, 우선 그러면 이제 얘가 틀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볼게요. 우선 거짓말 탐지기가 왜 틀릴 수가 있느냐. 자, those who administer the test. 거짓말 탐지기로 거짓말 하나하나 하는 실험이죠. 실험을 운영하다, 집행하다예요. 실험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are not always, 부분 부정이죠.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면허가 있는 조사관들은 아니고 let alone은 관용 표현입니다. 자, 뭐뭐도 역시 이런 뜻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자, qualified experts,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 역시 아닙니다. 게다가 열거인 거 알 수 있죠. 얘 두 번째 대신 지금 furthermore 쓴 거죠. 또 거짓말 탐지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겠죠. 게다가 많은 subject. subject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실험을 받는 사람, 피실험자라는 뜻이에요. 많은 피실험자들이 거짓말 탐지기의 그 실험에 반응을 합니다. 되게 불안정한 상태로.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체는 행동해요. 마치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애지품면 가정법이에요.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몸이 반응, 행동한다라고 했으면 실제 상황은 뭐예요? 거짓말을 안 하는데. 그게 이 거짓말 탐지기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로 지금 흘러가는 거죠. 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똑똑해서, 자, 어떤 편안한 기법을 사용해요. 침착하기 위해서. 자, 그들이 실제로 거짓말. A string of가 string이 줄이잖아요. 거짓말 하나가 아니라 줄줄이 하는 거지. 1년의 거짓말을 할 때에도 침착하려고 되게 편안한 기분을 가지는 그런 기법조차 사용한답니다. 즉, 오히려 거짓말 탐지기가 실험 대상자한테 속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지. 결론, 거짓말 탐지기는 풀 프루프가 아닌 거지. 절대 옳은 그게 아닌 거고 오히려 오류가 있답니다. 근데 이거 잘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주제만 몰라도 밑에 내용 읽고 추론도 가능하고, 이 글은 however 나왔지만 여러분 계속 이 글은 주제어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탐지기죠. 1번 봐봐. 누가 주제어여야 답이 돼? 크리미널이에요. 크리미널의 두 유형. 범죄자의. 주제 없잖아요. 2번. 에럴즈, 실수, 오류랍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의해서 이뤄진. 그럼 얘가 거짓말 탐지기 탑픽 아니야? 3번. 하우투 방법이죠. 거짓말 탐지기 시험관을. 이게 거짓말 탐지기에 관한 글이지 그거 하는 사람에 관한 글은 아니죠. 주제어 잘못 잡혔고요. fallacy. 오류예요. 에러하고 같은 말입니다. 인간 가정의 오류. 뭐 거짓말 탐지기 자체가 아닌데. 몇 번? 2번.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거짓말 탐지기 마이너스고 주제어 가진 것도 요것뿐입니다. 자, 뒤로 가서 그 다음은 뭐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트레디션? 7, 8번? 문항 번호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7번이에요? 자, 이거 볼게요. 여러분, 이 글은 읽으면 글이 갈리는 데가 있죠. 어디서 글이 갈라져요? 여기. 됐어요?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주제어가 누구야, 앞에는? 나무 아니야, 나무? 나무 얘기예요. 근데 실제 이 사람 하고 싶은 말이 나무야?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말 나오죠. 이 사람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 성공입니다. 그럼 나무 얘기 왜 깔았어요? BU. 지문이 어렵진 않지만 처음에 대나무 얘기로 시작하고 토끼 얘기로 시작했는데 중반쯤 갔더니 그건 그냥 비유로 깐 거고 실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나오는 경우. 됐죠? 이런 경우입니다. 자, 볼게요. 생물학자들은 자주 말합니다. The tallest tree in the forest. 숲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가장 키가 크다. 자,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나론니 나론이나 나저스트가 같아요. 근데 뒤에 버럴 수가 없죠. 여기서 끊겼네. 단지 이것 때문에 제일 큰 게 아니래요. 자, not just because it grew from the hardest seed. 가장 딱딱한 씨앗에서 그게 단지 컸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죠? 숲에서 가장 키 큰 나무가 가장 키가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가장 딱딱한 씨앗으로부터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볼게요. They say. 자, 이 생물학자들은 또 대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나 오타낸 거야? They say that. 아, 미안. 접속사 that은 여기서 생략이고 대절의 주어가 또 that이라 중복해서 쓰면 헷갈릴까 봐 얘는 아예 생략도 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부러 생략한 거네요. 자, 그들은 말합니다. There is also. 그것이 또한 because no other trees. 다른 어떤 나무도 햇빛을 막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토양이 풍부했고 어떤 토끼도 자, 그 bark는 알아두셔야 돼요. 개가 짓다가 아니라 지금 명사니까 나무 껍질이란 뜻이에요. 일치불일치에 잘 나가요. 나무 껍질을 토끼가 다 씹어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lumberjack, 어떤 나무꾼도 그 나무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숙되기 전에, 이래서 지금 키 큰 나무가 키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혼자 키가 큰 게 아니라 주변에 도와주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나무 얘기해서 우리 모두는 대절을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come from hardy seeds. 자, 이런 씨앗으로부터 위에 나왔던 거랑 똑같죠? 온 걸로. 하지만 do we know enough?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나요? About the sunlight that warmed them.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햇빛이나 the soil where they put down the roots. 자, 그것들이 뿌리를 내렸던 토양이라던가 the rabbits and lumberjacks. They were lucky enough to avoid. 자, 그들이 운이 좋아서 피하게 되었던 나무꾼이나 토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아나요? 자, they are beneficiary of hidden. 여기가 하고 싶은 말이죠. 자, 그것들이 바로 숨겨진
수혜자입니다. And 뛰어난 뛰어난 어떤 비번함한 기회와 문화적인 레가시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렇게 가끔 나오니까 외워주세요. 레가시 밑에 나오죠. 유산이란 뜻이에요. 헤리티지. 자, 그래서 어떤 독특한 어떤 기회라던가 문화적인 유산 그리고 숨겨진 어떤 장점들, 자 이런 것들에 바로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걸 받은 사람, 이 혜택을 본 사람, 수혜자들입니다. 즉 성공한 사람이나 숲에서 제일 큰 키 큰 나무나 지 혼자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가 도와줬다는 얘기죠. 자, 1번 볼게요. 성공은 come through, 나온다. 여기가 틀렸죠? disadvantage가 아니라 장점, 유리한 점. 여기서 advantage는 여러분 장점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advantage의 뜻이 유리한 점이야. 그럼 disadvantage는요? 불리한 점이에요. 스포츠 경기 같은 데 보면 해설위원이 그런 말이에요. 이 선수 예선에서 advantage로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조별 예선을 해서 거기서 1등해야 뭐 준결승도 가고 결승도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에서 1등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조에서 2등이나 3등을 했어. 그러면 2등이나 3등은 만약에 결선에 못 올라갔는데 내가 올라온 이유, 앞에 1등을 한 사람이 있는데 얘가 실격당한 거예요. 그럼 2등이 당연히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간 사람한테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래. 그래서 어드밴티지가 장점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하지만 유리한 점, 혜택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불리한 점을 통해서 성공이 나온 게 아니지. 유리한 점을 통해서지. 됐어요? 유리한 점, 혜택. 그래서 얘를 디스를 빼야 문맥상 맞는 거예요. 1번 아웃. 2번, 영웅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성공한 사람을 영웅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영웅들은 태어납니다. 나쁜 환경은 지금 지문에서 할 말이 아니죠. 3번, 성공은 arise가 발생하다 생겨나다고요. out of는 여기서 from의 뜻이에요. 뭐뭐의 밖으로 생겨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다 이 얘기라 arise from을 더 많이 보거든요. arise out of, arise from 똑같아요. 뭐뭐로부터 생겨나다, 발생하다. 성공은 뭐에서 생겨나냐면 자 유리한 점들의 혜택, 이익들의 축적에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죠. 정답 3번. 자, 성공은 달려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에. 그런 말은 안 나왔어요. 지금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햇빛이라던가 뭐 토끼라던가 이게 다른 요소니까 얘는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8번 누구예요? 요건가요? 요게 내 기억에는 표기를 안 했는데 경찰 기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 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수준이고 실제 고1 모의고사 뺏겨서 낸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놀랬던 건 뭐냐면 오답률이 높아. 쉬운 문제 다 맞췄겠거니 했는데 오답률이 높아. 누가 아까 풀고 웃던데? 왜 틀렸지? 왜 틀렸어요? 앞뒤만 읽고 찍어서 그래요. 얘는 글이 탑픽은 누구야? 무엇에 관한 글이죠? 체인지, 변화에 관한 글이에요. 근데 지문 앞부분은 변화의 어떤 점을 얘기해요? 로스, 상실한다 해서 안 좋은 거, 뭐 리스크 나오고 마이너스지. 근데 하우에버부터 변화의 어떤 점을 얘기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아우르는 게 답이 돼야 되는 거지. 별로 어렵진 않죠. 제목, 변화하기 위해서 자 첫 줄부터 해야만 한다 나오죠. Let go of는 수거 시험에 나옵니다. 외우세요. Let go of가 놓아주다, release가 동의어예요. 변화하기 위해 당신은 놓아주어야 합니다. 뭐를요? What you have now, 네가 지금 가진 것을. You have something behind, 당신은 뒤에 무언가를 leave,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변화는요, 자 첫 줄의 주제였었죠, 그죠? 변화는 항상 포함합니다. 뭐를요? 리스크, 위험을. 왜냐면 변화가 항상 자 상실과 함께 시작이 되니까 일단 변화하면 네가 잃는 게 생기는 거예요. Such loss, 그러한 상실은 보통 경험이 됩니다. 어떤 위협으로서, 그래서 결국은 위험이 되는 거죠. The letting go phase of change, 변화에 이렇게 놓아주는 stage하고 같은 말이에요. phase는 단계. 자, 변화하려면 첫 단계가 잃는 거고 놔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놔주는 단계는 포함합니다. 상실을. Which can range from, 동사예요. From A to B. A에서 B 범위에 이르는 어떤 상실을 포함한대요. 자, giving up the security of a routine task. 자, 늘 반복하는 일상적인 업무에, 일에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Losing meaningful long-term work. 자, 의미 있는 장기간의 어떤 일을 잃는 것에 이르는, 잃는 것까지의 이 범위에 이르는 여러 가지 상실을 포함하는 게 바로 체인지에 놓아주는 단계랍니다. 근데 앞에서 했던 말 지금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부연 설명. 자, 그래서, 아, 체인지는 상실이고 리스크고 했는데, however 나오죠. 그러나 변화는요, maybe the opportunity, 플러스로 돌아서네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It may not be obvious, 분명하거나 즉각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It may be as subtle as, subtle이 무슨 뜻이죠?
미묘한, 약한, 작은이에요, 여기서는. 약한 계열이지. 자, 그 다음 앞뒤로 as, as면 만큼인데 앞에 as는 해석 안 하기로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 변화는요, 되게 미묘할지도 몰라요. 뭐만큼? 무언가를 배우는 기회만큼이나.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게다가 it may involve taking on, 자, take on responsibility. take on 됐다 중요한데. 무슨 뜻? 일이나 책임을 떠맡다. 자, 어떤 더 많은 일이나 책임을 떠맡는 것을 포함할지도 모르는데, 자, 그 책임이 뭐냐? Which later, 나중에는 책임져서 부담스럽지만, 이게 아까 지금 기회라고 좋은 점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나중에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어떤 책임이래요. 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주제어 다시 떴습니다. Change는 당신을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요. 결론, change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는데 결국에는 플러스예요. 1번, 과거를 놓아주는 거 답 안 돼. 왜요? 누가 없어요? 체인지가 없잖아, 체인지가. 자, 2번, ways to defy가 무슨 뜻이지? 이거 어휘시험에도 잘 나오고 중요한 단어예요. 거부하다, 도전하다. 법 같은 거 어기다. 법에 도전하는 거니까. 자, ways to defy change in life. 인생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방법. 변화를 거부하면 안 되죠. 변화가 지금 성숙한 인간 만든다는데, out. How to become a more mature person. 더 성숙한 인간이 되는 방법. change 없죠? 4번. Two faces of change. 자,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가죠? 위험과 기회. 정답은 4번. 어려운 게 아니라 찍거나, 그리고 그때 당시엔 여러분, 쉬워도 시험장 가면 그렇게 쉽게 안 느껴져요. 간데 change인 건 알겠는데 답 여기 헤맸다라고 했던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change인 건 알겠는데 선생님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오고 이러니까. 자, 이렇게. 자, 나머지 교재에 있는 건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빈칸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상담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상담하는데도 지금 두 명이라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게 30분 못해도 30분 걸려서 30분 동안 문제 풀 것도 없어서 그냥 오늘은 괜히 시간 낭비하느니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한 시간만 할게요. 대신 다음 주에 마지막 한 시간이니까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뭐? 아, 내가 까먹었어. 자, 그러면 다음 주엔 이렇게 해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합시다. 금요일 저녁에 선택 있죠? 선택 과목. 공무원 반. 있어요? 토요일 저녁은 아무것도 없지. 자, 우리 리딩스킬스 다음 주 토요일 7시에 어디서 만나냐면 매점에서 만나요. 그래야 내가 안 까먹겠지. 매점에서 일단 쭈쭈바를 하나씩 사서 올라오는 걸로. 알았지? 한 시간만 다음 주에. 자, 500원짜리로 고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500원짜리 고르라고. 최소 가격이 아이스크림 800원이니까 먹지 말란 얘기야. 자, 수고했고요. 여러분 교재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전은 훨씬 어려워요. 여기선 유형별로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거니까 문제집 풀고 있죠? 풀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까먹으니까. 동영상 친구들도 문제집을 레벨에 맞는 걸로 시작하시면 되는데 레벨 계속 올려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주 마지막 종강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